안녕하세요. 뉴욕 TV 아티엠 머니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휘트니 비엔날레가 오픈했습니다. 미술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시죠. 이 휘트니 미술관은 애초에 세워질 때부터 미국 작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미술관이기 때문에 이 휘트니 비엔날레 또한 미국 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비엔날레입니다. 그럼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휘트니 미술관 자체가 미국 작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미술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휘트니 비엔날레 또한 미국 작가 아니면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위주로 하는 비엔날레입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반가웠던 점이 이번 메인 스폰서가 현대입니다. 현대에서 지금 이번 휘트니 비엔날레를 메인 스폰서를 하고 있고요. 한국 큐레이터 분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가 팬데믹 이전에 뉴욕에서 열린 스프링 브레이크 아트쇼에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스프링 브레이크 아트쇼는 뉴욕에서 아모리쇼가 열리는 기간에 열립니다. 9월 달쯤에 열리는데 요즘에는 LA에서도 열리죠. 프리즈 아트페어 기간에 2월 달에 스프링 브레이크 아트쇼가 LA에서도 열립니다. 이렇게 뉴욕에는 어떤 중요한 아트페어가 열리면 위성페어, 그러니까 세틀라이트 아트페어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요. 사실 이 스프링 브레이크 아트쇼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시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은 참가 신청을 갤러리가 이렇게 아티스트를 섭외해서 아트페어 측에 참가 신청서를 내고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스프링 브레이크 아트쇼 같은 경우는 독립 큐레이터가 아티스트를 선발을 해서 그 주제에 맞는, 그 해에 아트페어가 내세운 주제에 맞는 어떤 작가와 또 그 전시를 큐레이팅을 해가지고 어플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면 참가비는 따로 없고 나중에 판매가 되면 이렇게 쉐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좀 실험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정돈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하지만 이 스프링 브레이크 아트쇼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큐레이터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발상을 해서 아티스트와 협력을 해서 이런 작품을 굉장히 재미있게 선보이기 때문에 스프링 브레이크 아트쇼를 굉장히 주목을 하는데요. 제가 팬데믹 이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참 전이에요. 그때 스프링 브레이크 아트쇼를 보러 갔었는데 그때 한국 큐레이터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때 대만 작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계셨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커피를 한잔 마시자고 하고는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연락이 끊겼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 휘트니 비엔날레에 그 큐레이터 선생님이 주요 큐레이터로 이 전시를 기획을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한국 큐레이터라고 해서 막 한국 작가 막 소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번 전시 주제에 맞는 작가들을 잘 선발을 해서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뭐 한 분인 건 아니고 몇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됩니다. 휘트니 미술관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휘트니 비엔날레를 누가 기획했는지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난번 2년 전에 열렸던 휘트니 비엔날레에서는 차학경 작가가 소개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제 유튜브를 통해서. 차학경 작가 같은 경우는 미디어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작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이 알트시에서 최근에 나온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검색된 작가 중에 한 분이 이 차학경 작가더라고요. 그만큼 이 휘트니 비엔날레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공지 드릴 사항이 있어요. 저희 이제 뉴욕 TV 아트앤머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텔레그램 채팅방이 있죠. 지금 현재 꽤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 계시는데 원래 이제 제 플랜은 이 채팅방에 그냥 100분만
딱 100분만 모시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관리가 잘안 되고 또이 소규모 커뮤니티에 어떤 메리트가 떨어지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뭐 뉴스 아티클들을 올려드린다거나 이렇게 조용히 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100명이 이제 꽉 차면은 한 분이 나가면 한 분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라던가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거를 쉐어하거나 하는 노력 없이 그냥 눈팅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분들은 이제 들어오신 순서대로 한 분씩 나가고 또 새로운 분들이 쫙 기다리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커뮤니티가 이제 좀 활성화가 되고 100명이 꽉 차면 이런 영상에서는 할수 없는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전달되어야 되는 정보라던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할수 없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좀 재미난 이야기들, 뒷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할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텔레그램에 조인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이제 네트워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들을 함께 나눠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딱 100분만 텔레그램에서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한정이 되었잖아요, 자리가. 그래서 활동이 너무 없고 지금 인사도 잘안 하시는 분들은 활동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저희 모르잖아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먼저 들어오신 순서대로 한 분씩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시장 상황이 막 좋을 때 뭔가를 사야 되거나 뭔가를 팔아야 되거나 하는 분들이 막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미술에 좀 진지한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서로 도움되는 내용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현대가 메인 스폰서이고 또 한국 큐레이터 선생님께서 참여하신 메인 큐레이터로 참여하신 이번 휘트니 비엔날레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Thank you.